딜런 형이 스나이트 성 재건 현장에 돈 벌러 갔댔지? 편지 보내게 우표 사자. 요셉, 자꾸 멋대로 물건 사면 안 돼. 날씨가 따뜻해져서 일자리가 많아진 건 사실이지만 벌이가 늘었다고 흥청망청해서도 안 되고. 제국 우체국에서 전기기념 우표가 나왔습니다. 한정판이니 서두르세요. 대마법사 카이로스의 기념 우표가 동전 7립. 아가씨도 놀라셨군요. 대마법사님은 아주 강하고 근엄한 분이신데 이런 모습이라니 정말 독특하죠? 이 우표는 대마법사 카이로스의 수제자인 알카이드가 기획한 겁니다. 알카이드의 눈에 대마법사는 그저 상냥한 스승님이었나 봅니다. 그러게요. 엄청 다정해 보이세요. 꼭 우리 선생님 같아요. 아가씨, 대마법사 카이로스에게 관심이 있는 모양이군요. 그렇다면 이 카이로스 전기를 읽어보시죠. 알카이드가 직접 펴낸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가 아까 뭐라고 했지? 그렇지. 항상 왜라는 의문을 품어야 해. 뭐든지 그냥 지나치지 말고 책을 통해 배우고 탐구하는 거야. 세상을 넓고 깊게 보려면 그만큼의 지식을 가져야만 하지. 아는 게 많으면 어떤 어려움에도 맞설 수 있어. 마법보다 더 강한 잠재력을 가진 것은 지식이다. 지식을 갖춰야만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다. 고맙구나. 보답이니 부담은 갖지 마.